민선 7기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늘 경북도청에서 제6차 정기회의를 열고 시군별 공통현안사업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와 경상북도에 건의했습니다. 이번에 채택한 건의사항은 한국의서원 통합개발방안 수립과 지방공무원 승진료 소요 세저연수 단축, 2021 풍기 세계 인삼엑스포 공동개최, 개발행위허가 관리방안 개선 등 10건입니다. 뒤이어 열린 경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와 시군의 합동전략회의에선 일자리 창출 사례 발표와 경북형 일자리 모델 등 일자리 추진 전략 보고가 이어졌습니다.